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간식들은 좀 나중에 끝나고 드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성과 62점을 고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천동설이라고 했죠. 하늘이 움직인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와서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여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두루한데 북쪽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수그러져 있대요. 그래서 북반구가 넓어 보이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가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바람? 새바람입니다.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라서 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낚시하는 사람들이 새바람이 불면은 낚시가 안 된다 그래요. 자,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게 정상적인 바람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꾸로 부는 바람이 새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역류하니까 고기들이 깜짝 놀란대요. 평소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네? 고기들이 안 나온대요. 공짜가 못하기 때문에 낚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새바람 불면은 낚시가 안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네. 지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바람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께서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성령은 바람이시다.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런 아주 예수님께서 위터 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숨결이죠. 제가 한번 설명했죠.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안 쓰러지려고 뿌리에 힘을 주니까 뿌리에서 물을 쫙 끌어올려서 가지 끝에 있는 작은 잎에까지 바람, 물을 쭉 주기 위해서 우주가 나무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시는 바람이 우주의 어떤 기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원당에도 지금 좋은 바람이 불죠? 엘리베이터도 오늘 첫곡식을 끝냈고, 이제 성당도 좀 고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내적 쇄신 중에 하나로 해보자는 것이 바로 이 전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전례라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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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전례가? 자, 이 전자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전자예요. 례는 글자 그대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식이다. 말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공통으로 이렇게 하는다기보다는 이게 교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기면 안 되느냐? 어기도 되죠. 어기면 그걸 죄냐?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룰을, 일정한 규칙을 갖고서 하도록 정해놨다. 제가 성호경 가르쳐 드렸죠. 그게 이제 교회, 주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정한 거예요. 첫째는 성부를 부를 때는 손을 어디에 댑니까?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전례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틀리느냐? 그건 아니죠. 하도록 되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체를 드리면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어떻게 답해요? 아멘 그러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하겠죠. 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례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한 발 내지 두 발 나와서 손으로 성체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도 손 안 댑니다. 이건 이제 전례로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체를 모시고 표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성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에만 집중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체를 모시고 성령을 걷는데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성체를 모시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신부님이 고백성사를 이렇게 주시는데 팍 문을 열고 들어오는 폼이 그러니까 할머니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성호경 끄세요. 그래서 할머니 성호경 끄죠.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성호경 안 떠져. 소리를 내야 돼요. 안 보이니까. 신부님이 또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할머니 성호경 할머니가 그 휘장을 탁 제끼면서 이랬습니다. 자, 자, 자. 이것도 빨리 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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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고백 쓰다고 할 때도 성호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해요. 성부가 성부.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자에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게 전례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그걸 안 한다고 고백성사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모든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룰대로 규칙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전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라는 건 뭘까? 우리가 성당이라고 그러죠. 교회와 성당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서양말의 번역입니다. 라틴말의 번역이에요.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번역. 그럼 에클레시아는 뭐냐?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에클로 이러면 소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집을 해서 모은 거 이겁니다. 소집을 해서 소집을 당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의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특별한 집단에 모인 거죠. 불러서 모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불러, 번역을 한 거죠. 교회. 교는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 그리고 회는 모인 교자.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거룩한 집이다 해서 거룩할 성자 무슨 당? 집당자. 그래서 성당이라고 당. 이 집당자 이 당은 특별히 귀신이 있는 집을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귀신 그러니까 뭐 머리를 풀고 막 나오는 이런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에요? 거룩한 귀신이에요. 성신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77년 이후 공동번역이 위해 성령이라고 영어를 바꾼 거예요. 하느님이 새로운 모습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인들이 착각 알아듣는 영어였죠. 그래서 성당이다. 그리고 교회다. 했습니다. 교회는 서양말 에클레시아의 번역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모여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냐. 성당에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고 배우고 찾아야 할 게 뭐냐.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와서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힘이 딸린다. 장사하는데 지겹다.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 때
누구의 힘을 청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힘을 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오늘 승천하셨죠? 내가 가면은 모든 게 땡하고 사요나라 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준다 했어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성령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아시겠죠? 자, 이렇듯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미사라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힘을 받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모신다. 이게 뭐예요? 영성제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영성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수님의 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힘입니다.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나는 것 같지만은 세 가지 룰이 있어요. 하나의 포르마,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끝에 무조건 되는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드릴 것을 계속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공짜로 점심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무사히 즐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릴 게 많거든요. 그러면 점점 고마운 게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드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느님을 찬미해야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주시고 우리 자식이 잘되고 손자가 뭐 찾아보니까 많으니까 이런 것의 주체는 당신이니까 찬미 받아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패턴이 뭐예요? 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일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감사, 찬미, 청원. 알겠죠? 일방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은 기도를 잘하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 패턴을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청산 뉴스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너무 길게 해서 지겹죠? 그 기도도 크게 분석해보면 이 세 유형이 감사드릴 걸 막 나열하고 그래서야 찬미 받으시고 그래서 어떠다? 뭔가 청을 드리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일은 또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청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당장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빼드라고 같이 또 아니면 부부가 함께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 감사. 두 번째? 찬미. 세 번째? 청원.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셨어요. 기도가 달라졌네. 예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찬미하게 되고, 또 청원 드리게 되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거제도에 어느 본당에 있었어요. 거기 수녀님이 안 계셔가지고, 신자들이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잘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간식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신부님 오시라 해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성당 유치원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노래 가서 보고 이제 자 오늘은 신부님이 기도 안 하고 어린이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다 봅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우리 본당 레지오 단장님 얘기 뭐 구역장님 얘기 다 있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걔들은 내가 눈이 마주치면 근데 전혀 모르는 애가 눈을 탁 뜨고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째 주에 어떤 어린이 일어서서 기도해보세요. 딱 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건강식이 또 오신 것 같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예배당 지대입니다. 그 뭐 우리 레지오 단장님이 기도를 안 하는데 잘 아시죠?
그냥 이제 애기들하고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패턴이 전달 다 뺏기고, 개신교집 이 아이는 열심한 집 개신교집 아이였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기도하니까 익숙한 거예요. 물론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 이쁜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자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안고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당장 또 차를 몰고 가면서 당장 1분이라도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미하고 청원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의 힘이 우리 가슴 안에 있다는 것,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듯 중요한 성당 안에서 하는 예절 중에 이제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사는 뭐냐? 미사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미사. 자, 자동차에 가면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션. 트랜스미션 여러분들. 일본말로 미션입니다. 엔진을 이렇게 바퀴에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보낸다. 빙글빙글 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라는 말을 미셔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육사업에 손을 대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뭐라고 해요? 미션스쿨이라고 합니다. 그 미션스쿨 다니신 분 계시죠, 여기? 자, 이렇듯이 미사라는 말은 이 미션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대 로마,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라틴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라틴어로 미테레라고 합니다. 미테레라는 동사입니다. 뭐냐, 보낸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미사가 끝났을 때 마지막에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 앞에 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건 두유가 이제 의역인 거고, 라틴어 원문, 미사의 라틴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터. 이때라는 말은 자, 이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refore,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 이런 비슷한 겁니다. 자, 미사 에스터. 파견되었습니다. 뭘 하러 파견된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전하고, 예수님의 힘을 받으니 살아가는데 이렇게 즐겁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런 생활을 하도록 파견됐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때. 영성제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파견됩니다. 자, 여러분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터.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끝났으니까 그냥 그걸 땡이에요. 근데 또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기도하고 이건 아닌 거지만 아시겠어요? 자, 미사라는 말은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예절 전체 우리가 이렇게 미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의 기원은 예수님의 체험하자입니다. 기억하시죠? 열두 제자 중에 다 모아놓고 이제 예언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나를 바라는 길 것이다. 누구였어요? 요다 이스카리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카리오스는 나가쁘고 제자가 앉았을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는 받아먹어라, 너희는 받아 마셔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러면서 최후의 만찬 하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미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최후 만찬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모여와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영성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자기가 먹을 빵,
자기가 먹을 포도주를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 앞에 쭉 빵과 포도주를 넣고 사제가 그 빵은 누구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축복한 뒤에 전체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딱 자기만 먹을 걸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빵을 많이 가져옵니다. 나는 하느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제가 미사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성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남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고 빵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또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막 지금 먹었습니다. 포도주도 못 마시겠네요. 아니야. 술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니까 마셔. 그러니까 이제 성혈에 취해서 또 이상한 행태를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길어지면서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길어지면서 직접 빵과 포도주를 들고 오는 이 예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뭘로 바꾸겠어요? 돈을 가져가야 돼요. 돈으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첫 당분을 사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유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내가 성체를 모시는 그 초대교회에 빵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내는 그런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사의 부분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개회식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단체인 개인의 초대교회에 인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 답합니까? 옛날에는 뭐였어요? 사제와 함께. 어떻게 더 좋겠어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제 전달 계획이 된 거를 좋다 나쁘다고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제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사제의 영과 함께 했을까? 뜻이 있겠죠? 라틴 말이 에꿈 스피리투 뚜오입니다. 너의 영과 함께 이렇게 돼서 아마 그걸 취급한 것 같은데, 사제라는 말 속에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사제의 육은 너무 넓고 추구했으니까 빼보고, 영만 함께 같이 있다. 이런 뜻이지. 어쨌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례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싫든 곱든. 내가 싫다고 안 돼. 사제와 함께 하자. 그건 아닌 것이다. 어제 이제 봉성제를 하러 갔는데 환자들한테 가고 그런 분들, 아직 교육이 안 됐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 거예요. 봉사자들 사제의 영과 함께 꼭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떻든 과도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합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하고 고백 기도를 마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단체 고백 성사입니다. 자, 교회는 죄를 소죄와 대죄로 구분해 놨어요. 들어보셨죠? 교회 하실 때. 소죄는 뭐고 대죄는 뭐냐? 소죄는 글자 그대로 작은 죄입니다. 대죄는 큰 죄예요. 그럼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으냐? 무게를 달아보는가요? 자, 대죄는 고백성사를 통해서는 사해지도록 했습니다. 교회법이. 소죄는 뭐냐? 이때 뉘우치는 다 사해져요. 아세요? 자, 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미사의 큰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모습을 바꾸셔서 성제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오시는데 내 작은 죄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단촉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뉘우치라니.